형님들, 오늘 소개해드릴 여배우는 바로 너무 많아요. 오늘도 형님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준비했습니다. 시작하기 전 기리조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요.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맥주 한잔 하셔야죠. 그럼 영화 시작. 기리조. 여기 남들과 다른 너무나도 다른 여자 3명이 있습니다. 외모가 아름다운 건 물론 뛰어난 신체 능력, 와일드하고 시원한 성격까지. 이들은 일명 미녀 삼총사, 나탈리, 딜런, 알렉스. 자, 이 세 명의 미녀들이 임무에 돌입합니다. 도적단이 득실거리는 이곳, 반지. 먹. 그리고 등장하는 우리 미녀 삼총사. 오우야. Get off the babysitter. 한 남자를 구출하러 왔는데요. Marshall Ray Carter, I'm Alex Mundy. What is it? 반지가 뺏겼다고 하는데 그냥 결혼 반지겠거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었죠. 그리고 아이고야, 딱 들키고 말았네. 그렇게 뛰어내린 미녀 삼총사와 인지. 이게 말이 돼? 말이 돼? 이번에도 작전 성공. 그리고 이 사실은 적군의 보스기에 들어가게 되죠. 개빡친 보스는 플랜 B를 지시합니다. 어머, 블루스 윌리스 형님 아니세요? 미 법무부 안보 국장은 자신이 위험에 처해졌다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다시 소집된 미녀 삼총사들, 이곳엔 이들의 보좌관 찰리와 이 사설 첩보 기관을 설립한 이 Good morning, Angel. Good morning, Charlie. 찰리이죠. Introduce Roger Wixon. 악당들은 증인 보호 프로그램에 증인들 신상 정보가 들어가 있는 두 쌍의 반지를 얻기 위해 이 난리를 치고 있는 겁니다. Encrypted on two titanium. 하나는 아까 법무부 장관이 끼고 있었고요. 그리고 하나는 Who wears the ring? 아까 구출해줬던 갈비뼈 부러진 남자가 가지고 있었던 건데, 그럼 결국 악당들은 두 개를 모두 다 얻게 된 겁니다. Fortunately, he was killed. 이들은 이 증인 보호 요청을 했던 사람들의 리스트를 가지고 앙심을 품고 있는 범죄 조직에 팔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사태는 벌써 벌어졌습니다. Witnesses Alan Caulfield was found dead in his home in the valley. 그렇게 알란이라 사람의 살해 현장으로 가려는데 굳이 변장했죠. 그리고 이곳에서 발견된 증거. Some car and Uber residue. Pineapple. 파인애플향. It's a surfer. 그래서 It's a hurricane off Baja. That means good swells for all south-facing beaches. 작전을 펼쳐야 되는데 굳이 서핑을 하죠? 야, 이건 뭐. Boss, there's a waxer in your six. Get in there and see if he's using pineapple. 자, 확인하는 방법이 Is that great? 진정한 과학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우연치 않게 요원들의 우상, 선대 요원 메디슨을 만나게 되죠. 아니 뭐요, 브루스 윌리스의 데미 무어요? 이혼 부부가 한 작품을 같이 했네요. Mistake out. Tell Charlie hello for me. 이땐 다 젊으셨었네요. 이제 단 한 명만 남았는데 아주 새끈해 보이는 남자 서퍼, 우리 잘 빠진 나탈리에가 접근해봅니다. 에, 아가씨 미안해요. 내 소변이 너무 마려서. Catch you later. Randy Emmers. Pineapple sex wax. Hey, check it out, Leo. 그렇게 새끈남을 따라서 오토바이 경주에 참가하는 세 명. 참 별걸 다 한다. Number 25, check it out, Leo. 이 새끈한 서퍼가 저 리오라는 사람을 노린다는 건데, 그리고 시작된 경주. 발차기 한 번에 사람과 오토바이를 날리는 괴력의 서퍼. 아니 이게 말이 되냐고. He's gonna crash him! 죽었다! 간신히 놈의 공격을 한번 막아냈고요. 아? 이럴 거면 애초에 달라다니지 그랬어. Okay? Yeah. 그런데 이때 갑자기 나타난 한 존재는 레오를 구하고 서퍼를 무찌른데요. 그러더니 갑자기 딜런의 머리카락을 가져가서 냄새를 처맡기 시작하죠. 내 1편에 나왔던 변태 한니발 씬맨입니다. 리오는 바로 어린애였던 거. 그리고 서퍼의 소지품에서 나온 사진. The name on the back is Helen's ass. 바로 팀원 중 한 명 딜런의 사진이 한 장 나왔죠. 그렇습니다. 과거 딜런은 증인 보호 프로그램을 신청했었던 사람 중 한 명이었던 거죠. And then one night things got really bad. 과거 남자친구 시머스의 살해 현장을 보고 그를 고발하여 감옥에 보냈었고. As in the Irish mob. I sent him to prison. 시머스는 올드보이 맨키로 달려나여 출소하게 되죠. 이어서 삼총사는 시머스가 반지를 모두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의 갱단 아지트를 찾아갑니다. 잠입하여 반지를 찾아낸 그때 Give us the rings. 서머스가 나타났죠. Give us the rings. 그렇게 빼앗기나 싶더니
불을 꺼버리고 모수보호로 서로 위치를 주고받는 그때 다시 시작된 반지 쟁탈전. 와 뭐요? 그렇게 계속 전남친에게 쳐맞는 딜러. 드디어 되찾은 반지. 그렇게 반지를 되찾고 재빠르게 그곳을 벗어나는 삼총사입니다. 하지만 복수의 한이 가득 찬 신바센을 죽을 생각이 전혀 없죠. I'm gonna kill them just so you can hear them scream. 시머스가 얼마나 무서운 인물인지 알기에 친구들의 안위가 걱정된 딜러는 스스로 팀을 떠나게 됩니다. 어쨌든 반지는 탈환했기에 다시 갈비뼈가 부서졌던 카터에게 넘기기로 하죠. 그런데 갈비뼈가 부서졌는데 팔을 드네요. 그의 거짓말을 확인해버린 나탈리아와 알렉스. 그래서 아이고야 이번에 또 뭘 보여주시려고. Road's clear. You're good to move in. I got the phone. End of the deal's done. The angels are off the case. Alex. 역시 이놈도 한패였던 거죠. Just as we discussed. 약속 장소를 정하고 끊으려 하는 그때. Up on a stair. 아니 형님들. Come on. 이런 장소에 학교도 있습니까? 그렇게 카터는 약속 장소에 도착했고. The buyers are set. We did it, partner. 그런데. 그리고 진짜 나타난 숨은 범인, 실로 충격을 감추지 못하는 나탈리아와 알렉스. Madison Lee. Why? 그때. 뒤늦게 정신부여 잡고 다시 나타난 딜런. 이렇게 맞을 거면 점프는 왜 뛰는? 그렇게 반지를 챙기고요. 그리고 삼총사는 총에 맞고 쓰러져 있습니다. Good evening, Charlie. Madison, is that you? We're the angels. 사실 메디슨도 찰리의 요원이었었죠. 당시 임무 수행 중 동료가 죽게 되자 분풀이를 엄한 찰리에게 하고 있는 중이죠. 한편 방탄조끼로 살아남은 새. 어머 무슨 방탄조끼가 저래? 좋았어. The VIP gathering is on the top floor. 이렇게 범죄 조직단이 옥상으로 모였고요. FBI도 짜잔 등장합니다. 그리고 다른 옥상에 있던 메디슨 앞에 만원경만 하나 있는데요. 어우 이때 이쁘셨었네요. 어 랩시요? 사실 이 모든 건 삼총사가 계획했던 거고. 전투를 시작하려는 그때 엘리베이터 요원이 말한 함정에 빠지지 않고 지원사격 나온 시머스. I recognize that Arsene where you piece of shit. 그렇게 다시 벌어지는 전투. 어머 변태 아찌도 오셨네요. 그리고 이 아찌가 사랑하는 딜런. 아우 힘을 얻어 서로의 머리카락을 교환하며. 그런데 구남친이 나타나 딜런의 새 남친을 죽여버리죠. 그렇게 오랫동안 꿈꿔왔던 복수는 한순간에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도망가는 메디슨. 뭐여 날다람쥐요? 안신창이가 된 미녀 삼총사와 메디슨. 그래도 할 건 해야죠. 나탈리아가 밀리고 있을 그때. 뭐요? 정신 차리고 나탈리아를 구하러 온 알렉스와 딜러. 그렇게 셋은 힘을 합쳐 메디슨을 무찌르게 됩니다. She is so fired. 영화 미녀 삼총사 2였습니다. 형님들 오늘도 기리조 채널 구독하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신 형님들께 감사드리며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형님들의 알람 설정이 저에게 힘이 되고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시원한 맥주 한잔 하시면서 잘 마무리하시길 기도합니다. 기리조.